62타입. 방 3개, 62개 구조고요. 예. 양쪽으로 신발장이 있고. 아, 여기 신발장이? 네, 거실 안방 구조. 아. 코베이 환상향 방식 보시겠습니다. 코베이 환상향 방식. 여기 한번 열어볼게요. 네. 네, 신발장 위쪽에는. 예. 네. 신발 살균기가. 아, 여기 살균기가 기본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네, 위쪽까지. 위쪽까지 수납 공간이 널널하게. 밑에는 이제 바로 이제 신발. 예, 자주 쓰는 신발이 네, 자주 쓸 수 있는 공간 띄어져 있고요. 바로 반대쪽에 거울식 신발장이 있으니까요. 또 그 외출하시기 전에 이렇게 보시고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들어가면은 왼쪽에 이제 공용 욕실이 있어요. 공용 욕실에는 욕조가 들어가고요. 예. 바닥에 이제 미끄럼 방지 타일. 여기 미끄럼 방지. 난방이 다 됩니다. 난방까지 되는. 네. 여기 보면은 이제 핸드폰 거치대도 있고. 슬라이딩 수납장 천연 대리석 다 들어가 있고요. 욕실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작은 방이죠? 네, 여기가. 작은 방. 첫 번째 작은 방 보실 거고. 들어가서 좌측 편에 붙박이장 기본 제공되고요. 아, 기본으로 제공되는 붙박이장. 네, 거실인데 특이한 점이 하나 있죠. 여기가 네, 확장형 예. 거실로 이용 가능하시고 예. 가변형 설계를 해서 벽을 펴서 거실을 넓게 이용하시거나 아니면 벽체를 살려서 두 번째 방으로 이용 가능하시긴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트여 있는 공간인데 방을 하나 더 쓰시고 싶으시다 그러면은 여기를 이제 이 공간을 네, 벽을 세워서 방으로 하나 더 쓰셔도 되는 공간입니다. 여기 지금 이 샘플하우스는 트여 있는 공간으로 이제 이렇게 거실을 넓게 쓰는 방법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지만은 그건 이제 입주하시는 분들이 선택하시는 따라서 이런 식으로도 이제 변형이 되고 보면은 여기 이제 팬트리 공간이죠. 팬트리 공간. 26평이지만은 그러게요. 되게 엄청 넓어요. 이게 제가 보면은 이게 사람이 좀 들어가도 공간이 이렇게 이 정도 이제 남을 만큼 한 사람이 들어가도 공간이 이렇게 남을 만큼 아주 깊숙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주방을 한번 보죠. 주방을 주방 아일랜드 시타 인덕션 TV폰 기본 제공이고요. 아, 아일랜드 시타 TV폰 기본 제공. 그리고 여기 오븐까지. 여기 보면은 여기 이제 조리도가 이렇게 넣어놓을 수 있어서 여기 이제 요리를 하시다가 이제 필요한 조리도구를 이렇게 꺼내서 바로바로 쓰실 수 있고 이렇게 환풍기도 있고 요리나 이제 주방일 하시면서 보실 수 있는 모니터도 창문도 여기 이렇게 뜨겠습니다. 주방 이제 오른쪽에 보면은 세탁실이죠. 네. 그 빨래 건조대도 여기 세탁실 있어요. 여기 네, 보시면. 전동 빨래 건조대. 네. 리모컨 이용하시면 되고 좌측 밑에 에어컨 실외기 들어가는 공간이고요. 이제, 예, 에어컨 실외기가 들어가는 공간 그리고 리모컨 다 있고요. 또 이제 선반이 또 있어요. 여기. 주방에서 거실을 봤을 때 26평형인데 굉장히 넓게 나왔다. 굉장히 넓어요. 진짜 여기 보델하우스를 직접 오셔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영상으로는 담길지 모르겠는데 영상으로 봐도
되게 넓어보이죠? 이게 26평 아파트라고 생각이 안 될 만큼 공간이 되게 잘 돼 있어요. 여기 이제 중앙 생활 효율 시스템, 여기 현관 복귀 다 하실 수 있고요. 엘리베이터도 이렇게 부를 수 있네요. 보면 지금은 이제 없으니까 안 되는데 현관 복귀, 날씨, 뭐 관리실까지 전부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안방으로 한번 가고요. 안방. 예, 안방 오른쪽에 이제 파우더룸과 부부욕실에는 네. 샤워부스가 설치가 되고요. 공용욕실과 동일하게 난방, 미끄럼과 스타일 들어가고요. 여기가 다 되고 드레스룸. 오, 드레스룸. 오, 드레스룸 굉장히 넓어요. 와. 이게 드레스룸 이렇게 이런 공간이 또 숨어 있었다니. 그리고 지금 화면으로 보는 모르겠는데 여기는 이제 대피 공간이죠? 네, 여기 대피 공간도 안쪽 있고 보시면은 여기서 제가 보는 건데 여기 지금 공간이 어떻게 표현될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넓게 드레스룸이 나와 있습니다. 되게 이게 이 20평대 아파트라고 생각이 들지 않을 만큼 공간이 너무 잘 나와서 오시는 분들이 다 놀랄 것 같아요. 이게 되게 굉장히 구조가 잘 나와 있는 거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